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우리 청년 어부님 아시죠? 임진강에서 지금 그물을 쳐놨는데 이 시즌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물고기이면서도 굉장히 고가적인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100m가 넘는 통발에는 어떤 게 잡힐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와,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부님 봤는데 어부님 보자마자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물이 엄청 커요. 와, 한탄강이랑 임진강에 이렇게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네, 드디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탄강 청년 어부입니다. 아, 오늘 아우 굉장히 분주하게, 네. 제가 오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힘듭니다. 아,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어부라는 직업이 그냥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힘들어 보여요. 고기 나올 때 좋잖아요. 네.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은 까먹고 그래요.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 그게 다시 생각나. 또 아, 맞다, 이거 힘든 거였지. 오늘 네. 조항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아직은 나올 시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자, 줄을 풀어서 이 정박되어 있는 배를 풉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옮기려고. 아, 조심 조심. 아, 뭐야. 와, 여러분 방금 보셨죠? 슬러지를 없애려고 최신식으로 또 하나 장만하셨다고 합니다. 와, 멋있다. 이제 갑니다. 아,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물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시즌만 되면 잡히는 톡톡한 물고기가 있대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어는 바다 물고기인데 이 임진강에서는 민물복어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도 안 믿겨지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가 있네. 와, 왜가리 왜가리. 갈매기야, 너 여기서 뭐하니? 계속 잘 노네. 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또 삼각망이 이렇게 있네요. 어떤 어종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와, 근데 이끼 진짜 많이 키웠다. 야, 지금 뭐가 있다고 합니다. 어청을 열어라. 야, 이게 지금 보면 물고기가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며칠 정도 두신 거예요? 이거 하루? 네. 우와, 쏘가리다. 우와, 진짜 복어가 나오네. 우와. 오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 물리면 여러분들 진짜 손가락이 날아갑니다. 살점 다 뜯겨요. 얘네가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가지고 우선 어창에 넣어놓고요. 우와, 이거 엄청 크다. 지금 알이 나오고 있다. 나와요? 이거 알 먹으면 죽죠? 죽어요. 복어는 저도 큰일 납니다. 잘못 먹으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손질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요. 쏘가리. 쏘가리 살려내려. 아, 진짜 딱 크기가 진짜 애매하다. 얘가 현재 금어기 기간이기도 하고 크기가 애매해서 바로 방생을 해주겠습니다. 얘 갈매기야. 애들 막 온다 여기. 쏘가리야, 너 바로 내려가라. 오케이, 갈매기야. 어이, 많이 먹고 피존투 진화해. 야, 그래도 별의별 거 다 나온다. 숭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호. 야, 내가 싫어하는 거 다 나왔네. 여러분, 끄리 1m까지 자라는 강준치, 밀치라고 하는 가숭어인데, 오, 너무 이쁘다. 얘 풀어주실 거죠? 네. 자, 가자. 살짝 물에 넣었을 때 관찰을 해보자면 끓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강준치는 약간 이렇습니다. 비늘이 엄청 많이 벗겨졌는데 얘네들 컨디션 좋아지면 비늘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죠. 이야,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파닥파닥 할 때 그 기분이 좋아요. 네. 오야, 아까 강준치와 다르게 약간 둥그스름한 거, 이거는 살치라고 하거든요. 살치도 많이 나왔습니다. 강준치랑 살치가 많이 나왔어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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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애들이 와서 먹네요. 자, 얘들아 먹어라. 오, 온다. 외가리 형도 왔네. 저 외가리가 저기서 호버링 하고 있어요. 호버링. 제자리에서 날개 짓다는 거. 여러분, 네, 강준치는 퇴치를 해야 돼서 강준치 먹이를 준 겁니다. 아, 애들 따라다니겠네.
와, 황복 또 나왔어. 야, 황복. 이야, 황복 나왔습니다. 최고봉 어종. 이게 얼마 정도 하죠? 강남에서 1kg에 요리로 먹으면 43만원에. 1kg면 몇 마리예요? 한 두세 마리? 두 마리? 뭐 한 마리도 1kg 되는 것도 있고. 딱 보셨죠? 얘들아, 여기 와서 강류치 먹어. 얘들아. 외가리들 막 호버링 해가지고 막 바람 타가지고 제자리에서 막 날개 타는 거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저도 처음 봅니다. 걷어서 또 뭐가 나올지 기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초호라든지 백연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어종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 외래에서 유입이 됐는데 번식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수명이 좀 긴 편이어서 여기 아직 임진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개체수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저 메기 같은데? 오유 보고 또 있다. 이야 또 나왔어. 이야 보고 또 나왔어요. 나오네 그래도. 이야 보고가 민물에서 나오다니 좋습니다. 한 마리가 나왔어요. 지금 색깔은 이제 배쪽 있죠? 배쪽 라인으로 해서 얼굴까지 해서 쭉 스트라이프로 약간 노란 발색이 띄고요. 꼬리 지느러미 쪽이랑 가슴 지느러미 위쪽에 이렇게 검은색 발색이 있습니다. 이빨 치악력 테스트 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규모가 장난 아니다. 저기 심지어 저기도 물고기가 껴있네. 라인이 엄청 길거든요? 여기 왠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거 엄청 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진짜 무거워요.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막 응차응차 하면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큰 걸 걷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저기서부터 계속 당기고 있는데도 우와 이게 나온다. 우와 이거 그냥 통 자체가 다르네. 이거 몇 미터 그물이에요? 10m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부님 많이 많이 잡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제 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거요. 네. 네 마리도 솔직히 잡은 건 아니에요. 진짜요? 그거 한 그래도 2kg 가까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평소 1당을 잡은 거예요 벌써.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부의 보너스네. 이게 회사도 다니면 인센티브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부분들은 사실 매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바다에서 거슬러 오는 이 민물뽀거가 아마 어부님들의 약간 인센티브 보너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통발 몇 개 남은 거예요? 가운데 거 하나랑 방망 하나에서 밑에 거 가운데 거 그래서 3개. 3개? 네. 자 봅시다. 야, 저 갈매기 또 기다리네. 따라왔네 이제. 야 있어야 주지. 뭐 불란제 부채질 하냐. 가라. 확인합니다. 긴장된 순간. 왜요? 있어요? 있어요. 오. 야, 또 어부님이 요즘에 또 기계를 쓰네. 지금 물이 계속 미니까 이것도 통발도 밀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못 끄니까 이걸로 당기는 거죠. 야, 좋네. 요즘 세상에 기계 써야죠. 역시. 와, 진짜. 기계를 써도 힘들어. 옆에서 보고 있어도 안쓰러워. 여러분들 진짜 물고기 많이 나와야 됩니다. 댓글로 나는 이러신 분들이 진짜 황당해요. 어부이신데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말하시는 게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창호! 어부님은 나름대로 이제 번식철이나 배가 이제 알이 차 있는 애들은 번식을 해서 방생도 하고 저번에 만 마리 키워서 방생도 꾸준하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만호? 만호, 나 눈물 나. 여러분들, 진짜 뭐라고 할 때도 생각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잡으면 이제 보거가 사실 고가종이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약간 궁금하실 텐데 하루 쟁일 일해서 2만원도 못 벌었는데 또 저번에는 쏘가리 몇십 마리 잡아서 40만원인가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막 3일 4일 일주일 막 이렇게 담가놨다가 걷어서 그렇게 버는 건데 이번에는 최고급 어종인 이 보거가 좀 잘 나오는 철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따가 많아요? 네.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장어도 나왔어. 여기 여러분들 자연산 장어.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우 대박 터졌다. 얘가 그 유명한 빠가죠. 이렇게 생긴 빠가살이라고 하는데요 동작이라고 하기도 하죠. 장어 나온다. 와 얘 색깔 특이하다. 그죠? 얘 좀 뭔가 황금빛 나지 않아요? 네. 얘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황복이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아 진짜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 장어인데 자포니카라는 종일 거예요 아마. 뿌리로 얘네들이 뿌리로 하는 거 알아요? 네? 진짜로 그건 진짜. 아, 진짜 하늘 나는 건 좀 아니다. 아, 진짜 뭐 장어가 뭐 여기를 어떻게 달라다녀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받아줄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통발. 과연. 야. 두 마리, 세 마리, 네, 우와! 이야, 많이 나온다. 이야, 대박 찾았어! 대박 찾았어! 우와. 아, 잠깐만, 어창을 열어야 돼, 빨리. 자, 어창을 열자. 와. 우와. 어, 이거 며칠 정도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좀 됐어요. 아, 이건 좀 된 거예요? 네. 이야. 야, 보고들아, 일로 와. 자, 이제 방생해 줄게요. 잠시 숨 쉬고. 오케이. 야, 여러분들 만선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은 좋아요. 어부님 웃고 있는 것만 봐도 알죠? 부두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거를 잡으면 이제 신선한 물로 한번 교체를 해주고요. 보거를 넣어서 이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어부님 오늘 네. 어때요? 많이 잡으신 건가요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분이 좋군요. 드디어 보거를 꺼내서 무게를 한번 재본다고 합니다. 4kg. 이거 4kg.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기포기 틀고요. 이거 물 새로 받은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신선하게 바로 그냥 가는 거죠. 4kg, 5kg. 5kg. 자, 신선하게 바로 직행. 이게 또 어부님이 또 치악력 테스트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제 카드거든요. 제 카드인데 여기 쪽 한번 물리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야, 너 이거만 좀 물어봐. 우와! 잘렸어요. 야, 배터야. 먹으면 안 돼. 야, 이번에는 제 그래. 카드인데 여기 한번 물어봐. 물어봐. 오, 잠깐만. 소리 장난 아니야. 예, 이것도 빨리. 오케이. 됐어? 지금 뽀각뽀각 소리 엄청나요. 지금 보면은 끊어지진 않았는데 엄청 세게 물어서 여기가 손톱에 걸릴 정도로 까졌습니다. 카드라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 손이거나 살점이라고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치악력이 엄청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kg의 보거를 잡았는데 이 보거 이 정도 잡으면 오늘의 수익이 어떨까요? 회랑 지리탕 같이 해서 밀키트로 1kg에 19만원에 판매를 해요. 지금 밀키트 직접 만드시잖아요. 네. 1kg 190. 아, 그렇게 따지면 190만원? 190만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190만원이라고 할 텐데 이거 며칠 정도 통발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3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잡히긴 해요 지금. 대충 그냥 밀키트 가격이랑 다 뺐을 때 하루에 한 4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5월 달에는 이게 지금 이제 끝물이에요. 사정에 따라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40만원 정도다. 아, 더 많이 벌 때는 뭐 100만원일 때도 있고 100만원 벌 때도 있죠. 와, 밀키트가 잘 팔리면. 여러분들 밀키트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청년어부 밀키트.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 와서 산란하는 이 황복 오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이 황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더라도 그냥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성인 남성을 23명까지 죽일 수 있는 테트로도 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이 체내에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물고기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고급어종인 황복을 임진강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